baby, I am all dressed up. Sexy skirt and cake makeup. Heels on tequila, we're gonna let the party turn away up. Hello! 밴드, 인스타에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세요. 오늘은 마곡 나루역 쪽에 있는 서울식물원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식물원에 가는 길이 연결 통로가 있어요. 1번 마곡. 마곡 광장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가다 보면 새로운 도시 같이 나오고. Come on baby follow me. Way we move is so sexy.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논이 있던 곳에 현대식 건물이 세워졌어요. 새로 오픈한 LG 아트 센터도 보이네요. 마곡 나루역은 LG의 리드예요. LG 아트 센터, LG 사이언스 파크 등 LG 사업들이 크게 있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마곡 광장은 이렇게 예쁜 연꽃을 따라 산책길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서울식물원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입구부터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속 초록을 가득 느낄 수 있었던 서울식물원의 여름이었어요. 국내 첫 도시형 식물원이자 최대 규모인 서울식물원은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보타닉 공원입니다. 식물문화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지하 1층엔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실, 온실 입구가 있고 1층엔 온실 출구, 기프트샵, 카페 등이 있어요. 진달래꽃 장식이 저희를 반겨주네요. 서울식물원 온실입니다. 온실 안은 너무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이 바로 생각났어요. 서울식물원 포토존에서 사진 한 장 찍고 지중해 12개 도시 식물을 전시한 온실 본격적으로 구경해보았습니다. 먼저 열대관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식물들로 온실이 뒤덮여 있네요. 열대관은 무덥고 습한 열대우림의 생태경관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온실을 환하게 밝혀주는 정열의 불꽃 에틀린케라 엘라티오르입니다. 지중해관은 물이 귀한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다 보니 선인장과 야자수가 메인이랍니다. 다육식물인 선인장이 보이네요. 물이 똘똘똘 흐르는 휴게 공간도 있네요. 식물원에 가면 항상 새롭고 개성 넘치는 나무와 식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식탁에서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올리브나무. 어린 왕자의 바오밤나무도 있었네요. 이름도 생소한 식물들이 많아서 마치 해외여행 온 것 같은 느낌. 스카이워크에선 온실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식물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유자적하는 우리 다시 서울식물원 밖으로 나와 어떤 길을 따라 다시 걸었습니다. 촬영 당시 여름이라 아이들이 분수에서 놀고 있었네요.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이 필요할 때 서울식물원 한번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태안에서 만나요.